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 이게 필요에 따라서 기침 다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물 좀 갖다 드릴까요? 물 필요하죠. 물 괜찮아요.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볼 때는 이게 물이 옆에 애들이 있어서 물 한 잔 드릴게요. 물 드릴게요. 여성용 콘돔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질살정제, 살정자제. 살정제. 살정제. 그거 사용했을 때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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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정제 살정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와. 댓글로도 환자분들이 많이 요청해 주셨던 주제 중에 하나고, 많은 여성분들이 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 또 내과도 많이 가시죠. 네, 막 병원을 많이 찾게 되는 아주 흔한 질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광염은 사실 주변에서 되게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외래에서도 되게 많이 볼 수 있고, 도대체 얼마나 자주 생길 수 있는 질병인가요? 1년에 10%의 여성에서 이제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성의 그 평생으로 봤을 때는 한 60%에서 평생에 한 번에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걸렸던 여성은 한 44%에서 재발하는 걸로 되어 있죠. 맞아요. 재발이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한 번 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면 환자들한테 또 이렇게 각인이 확 되지 않을 텐데. 맞아요. 워낙에 흔하게 재발하니까 환자분들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는 잘 안 걸려요. 맞아. 왜냐면 요도가 기니까. 여자는 3cm. 3에서 4cm. 남자는 20cm. 와. 남자는 이제 성기부터 성기를 거쳐서 이제 전립선이 또 있고. 그렇죠. 나와 있는 부분만이 아니니까. 네. 맞아요. 그 세균이 가기에 너무나 긴 터널이에요. 맞아. 그거 생각했죠. 옛날에 방금 나나나나나. 아, 장까지 살았죠. 그래서 가기가 힘들어. 가려고 하면 뭔가 계속 나와서. 근데 남자분들은 그래서 요도염이 잘 걸리고. 맞아요. 여자분들은 방광염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죠. 환자 수도 거의 뭐 한 네. 15배 정도나 더 많으니까. 예전에 우리 비뇨기과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맞아. 것 같아요. 방광염보다는 요도염이 좀 더 많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방광염이다 하고 병원에 와야 될까요? 방광염이 있으면 자주 마렵기도 하고 누울 때 아프기도 하고 누고 나서 시원하지 않고 피가 혈뇨가 같이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고, 다 누고 이제 나왔는데 시원한 느낌이 없어서 잔뇨감이 느껴져서 다시 화장실 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잔뇨감이 있어. 근데 가면 또 많이 나오진 않아. 맞아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엄청 자주 보게 돼. 조금 나오고 굉장히 아프고. 맞아요. 소변 자주 본다고 무조건 문제는 아닌 게 물을 많이 드시는 분이죠. 아, 나 건강해야 돼. 그래서 맞아, 맞아. 소변 자주 보면 방광염이라 했는데 이랬는데 가실 때마다 300cc씩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닐 확률이 맞아요, 맞죠. 맞아요. 중요한 게 아픈 증상, 아니면 치골통 이런 게 대개는 동반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소변을 그냥 자주 보기만 하는 거는 사실은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맞아요. 다른 질환일 수 있으니까 의사랑 얘기를 해보시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정하실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혈뇨가 있는 방광염, 그러니까 출혈성 방광염은 별명이 있잖아요. 이 허니문 시스타이티스라고 해서 신혼여행 가서 이제 격렬한 이제 사랑을 나누시고 난 뒤에 그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병원에 오게 되는 굉장히 흔한 병 중에 하나거든요. 방광염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선혈, 정말 빨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변을 보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새빨간 혈뇨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 놀래서 맞아. 병원을 내원하시거든요. 왜냐면 무섭잖아요. 맞아요. 뭔가 내 몸에 암 같은 거 생겼을 것 같고 그냥 금방 이제 치료가 되니까 맞아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암에 의한 혈뇨는 아프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아무 증상 없이 혈뇨가 나오지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아프면서 혈뇨가 나오는 거는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방광염에 좀 잘 걸릴까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허니문 디지즈라고 얘기할 만큼 관계에 의해서도 되게 잘 생기는 병이고, 관계한 다음에 소변을 바로 보지 않았을 경우 이럴 때도 잘 생기고요. 여성용 콘돔을 사용하거나 살정제 사용했을 경우에 더 호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최근에 비뇨기계 감염이 있었다 하면은 그게 방광염으로 또 재감염이 맞아요. 되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해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광염은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을 가지고 오시면 의심을 하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보려면 소변 검사를 해보고 거기 현미경을 본다든지 하면 거기에 염증 세포들이 드글드글하면 우리가 방광염 의심하고, 우리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균 검사, 균을 키워가지고 배양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뭐 선생님마다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 초발 감염 환자한테는 잘 하진 않는데, 이게 우리나라 비뇨의학 학회 같은 데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조금 높아서 처음에 발병을 했을 때 배양 검사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워낙에 내성률이 좀 높아서. 맞아요.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항생제를 처방해 드렸을 때 처방된 양만큼 꼭 끝까지 드시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약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3번 먹는 약이다 하면은 저는 아침을 안 먹기 때문에 아침 약은 못 먹어요. 뭐 셀프로 빼시고 뭐 점심 저녁만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생제를 막 저는 분명히 일주일째 처방했는데 10일 됐는데도 다 못 먹었다. 맞아요.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균이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서 이제 항생제를 죽여야 되는데, 이게 완전 약간 비실비실하게 죽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항생제를 쓰게 되면 결국에 이게 내성, 그래서 슈퍼박테리아가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처방받으신 항생제는 꼭 끝까지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항생제의 개념을 좀 진통제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어서 내가 내가 지금 아프다 이럴 때 한 번씩 드시고 괜찮으면 안 드시고 이렇게도 하시는데, 이런 습관 역시도 균에 대한 내성 같은 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항생제는 주어진 요법에 따라서 진짜 다 드시도록 해야 돼요. 열나는 환자한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한 72시간 정도 맞아요. 보잖아요. 2-3일 정도 증상에 호전이 있는지를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열이 떨어졌냐, 통증이 있었으면 통증이 없어졌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 한 이틀 먹으니까 증상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항생제는 나쁜 거니까 먹으면 안 돼. 맞아요. 이러고 셀프로 많이 끊으시거든요. 맞아요. 꼭 끝까지 복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광염에 제일 흔한 균은 어떤 거일까요? 대장균이라는 건데요. 이콜라이 혹은 그냥 똥균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않나? 똥균이라는 거 처음 듣는데. 그래요? 적극단을 하는데 대장균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항문 주변에서도 많이 검출되고 소변 나오는 데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방광염을 자주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이죠. 그리고 질에 살고 있는 정상 상재균들도 방광염을 종종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면역력하고 관계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대장균이나 질내 상재균들이 회음부에 없던 적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하필이면 얘가 방광염을 일으키고, 몸에 있는 모든 감염들이 면역력이랑 연관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참 질염이나 방광염은 정말 이 면역하고 연관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동시에 오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방광염이 왔는데 조금 있다 질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질염이 왔는데 방광염이 생기거나 같이 생기거나 그렇다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료는 이제 가장 흔한 이콜라이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오시면은 항생제를 처방을 드리는 거고, 절대 자의로 중간에 끊거나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성매개 감염들처럼 없어졌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냐? 뭐 증상이 좋아지면 꼭 그래야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종료하거나 이제 재검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진료를 보셨던 선생님 소견에서 만약에 재검을 한 번은 봐야 되겠다, 재발을 되게 자주 하기 때문에 또 재발하는지 재검을 해야 되겠다 하면 또 진료 보신 선생님을 따라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끔 그런 방광염 때문에 단백뇨가 좀 심하게 나왔다든지 혈류가 너무 심했거나 이랬을 때는 정말 이게 방광염 때문이었고 호전된 날을 체크하기 위해서도 맞아요. 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증상이 약을 썼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항생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꼭 그것도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그런데 그날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바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게 효과 나는데 결국에는 방광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사그라들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약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돼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생제 더불어서 방광을 물을 많이 마셔서 방광을 자주 비워주는 것도 또 도움이 된다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맥주 마세요. 뭐지?
빨리 하고 술 마시러 가자. 내성균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한 2-3일 지났는데도 반응이 전혀 없다 이러면은 저희가 처음에는 균 배양 검사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항생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맞아요.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드시고 난 뒤에 만약에 반응이 전혀 없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하면 병원에 오셔서 약을 바꾸는 거를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선생님마다 항생제 처방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항생제는 임신 중에 써도 되고 어떤 항생제는 임신 중에는 안 썼으면 하는 약이 있는데 그게 관계하고 얼마 안 돼서 왔을 때 그런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물론 물어보시긴 하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알고 그걸 말을 해주시면 맞춰서 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맞아요. 가임기 여성분들 특히 이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뭐 어느 병원에 가셔서도 그냥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본인을 지키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이 방광염이 뭐 한 번 걸리고 말 거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되지 않겠죠?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권쌤이 44% 그렇죠. 예. 1년 내에 재발의 확률이 44%. 네. 그래서 굉장히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분들이 재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럼 저희가 반복적인 방광염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반복 방광염은 얼마나 자주 생기나요? 이게 첫 방광염이 생기고 난 다음에 한 20%에서 대개는 이제 나한테 있는 균들을 사실 치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온 균에 의해서 한 90% 정도는 그 균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병은 아닌데, 그렇죠? 성매개 감염이라고 하기는 하는 건 틀린 거고,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피부 접촉이 좀 많아지니까 정상적으로 상제하고 있는 피부 상제균들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올 그렇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예, 방광염에 걸리셨다고 해서 막 대장균이 나한테 아 이것은 성병이다 막 이렇게 치부하실 필요는 맞아요. 없어요. 그러면 진단이 처음 방광염이 생긴 그러니까 급성 방광염하고 반복 방광염하고 진단이 똑같나요? 증상하고 그다음에 뭐 소변 검사는 똑같겠지만 배양 검사를 꼭 해야지만 이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방광염에 걸리니까 선생님 자꾸 무슨 검사를 하네? 뭐 한 5일에서 일주일 걸린다고 다시 병원에 와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아 그거는 균을 키워보는 배양 검사다. 그 배양 검사를 하면은 이런 항생제를 썼을 때 여기에는 내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검사까지 결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검사를 하라고 하면 꼭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으셔야 돼요. 환자분들이 검사를 해도 안 와. 안 오세요. 그냥 괜찮아지니까 그래서 잘 안 오시나. 근데 전화를 해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검사를 병원에 돈을 쓰셨으면 결과를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STD 검사도 마찬가지인데 STI 검사를 하고 나서 균이 여기 나와서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한 달 후에 나타나시면 혹은 두 달 후에 나타나시고 이러면은 좀 애매해요. 맞아 맞아. 예, 치료 다시 합시다. 아니 줄까 말까 고민이 네. 되지. 그러니까. 아 그래 이거야. 아니야? 이거 침 막아주는 거야? 아니, 누나는 창피해? 어, 창피하냐고? 아니요, 소통방송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세요. 죄송해요. 말씀하세요. 아, 근데 추야 이거 아무리 봐도 네. 이게 맞아? 아니, 이게 침 막는 거라고? 얘 역할이 뭔데? 이게 뭔데? 저도 방송 사람이 아니야 이거 왜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멋지게 나오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노래 부를 때 나오잖아. 보통 이렇게 노래 가수들이 여기다 거의 입 붙이고 부르잖아요. 오, 야 앞에 동그라미 있다. 앞에 있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니까. 오, 됐다. 컴펌 컴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녹음 거. 아 그거는 선생님 녹음 트는 거. 녹음 트신 거. 잠깐만요. 당당하겠는데 하나도 안 당당해. 그럴 수 있다 일 많이 했다. 뭐지? 좋았어. 나 이제 까매. 야 까매. 조명 이쪽으로 틀으라고 했지. 어? 실버 버튼 왔으니까 하나 사줄게. 아 알았어. 3천만 하면은 다 아니. 이하 그거던데. 아 그래? 3천만? 어. 국민이 다 보면 되잖아. 국민 구독해야지. 도와주세요. 안티가 많아. 누나들이 다 이하를 좋아하십니다. 자꾸 진짜, 만작이는 거. 진짜 다이아가 와? 아
가운데 박힌 건 진짜 걸려? 근데 딴 거 대비해서 그게 좀 작아요. 우리 좀 사이가 그러니까. 나빠질 것 같은데? 아, 나 양보할게. 그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전 다이아 역시 없어. 난 가질게. 이제 제 겁니다. 헬로. 영어 좋다. 우리 동산? 우리? 아,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오. 와우. 와우. 까꿍. 벌써 있다 일 많이 했다.